네, 그럼 저희 이어서 바로 토론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저희 발제와 토론 내용은 그 유튜브에 이제 SH의 청신호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서 뭐 질의응답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제 해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3국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주거에 국한된 것은 꼭 아닐 텐데요. 우리 이번 주제에서는 아시아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점과 또 그 해법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기본 적인 청년 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대가 앞으로의 밀레니엄 세대의 70% 정도가 우리 세대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밀레니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주거 복지라는 영역에서 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대해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관적으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러니까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이다. 물론 체감하는 거는 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수치나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도 조금 서울은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문제가 뭐 그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작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잘이라는 말은 꼭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다라기보다는 주거의 질과 이제 적정한 가격이 이제 포함된 개념일 텐데 그런 주택들이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방향성은 큰 틀에서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민간의 역할들을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의 어떤 자원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더 쉽게 혹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최대한 어떤 적은 우리의 자원 대비해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건축적인 어떤 법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규제가 너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너무 좀 제한을 시켜놨다.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는 어떤 좀 창의적인으로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개선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민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저리의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에 어떤 그런 규제도 동시에 있어야겠지만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그런 좀 지원들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해서 뭐 매입을 하고 뭐 짓고 하는 것들이 뭐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청년들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부터 짓자고 해서 해봐야 시간이 뭐 2년 3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도 투입이 되고 또 그런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개발을 할 돈으로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텐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자원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민간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게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한 좀 완화라든가 그런 처리의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좀 빠르게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데 좀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하셨던 것들을 거꾸로 이제 일본부터 해서 이제 중국 찍고 한국으로 이렇게 와보면 일본 먼저 딱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소개시켜 주셨던 이제 주거 안전망 제도 이게 뭐 세이프티넷 이 법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사실 공공임대주택 우리로 치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공영주택 정책이 한동안 하다가 사실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저렴한 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주택, 민간에서 이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이제 그 이렇게 등록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일본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은 또 그것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도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는 한 앞으로 한 15년 정도 후에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되면 사실 우리도 가구 규모가 가구 수가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주택 재고는 있는데 그런 주택 재고 이제 질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런 시대에 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신규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도 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정책이 이제 주택 개량이나 개조와 관련한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린 좀 아직 약하구나 하는 게 이제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좀 느낌이 왔었고 그것도 사실 조금 겁을 준 게 하나 있었는데 50이 돼도 집에서 안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이건 굉장히 겁을 이렇게 갖게 하는 현상인데 그럴 것 같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별로 고려를 안 했었던 영역이다, 이런 것들은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중국은 그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인데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대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자유방임의 아주 극단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제도로 이렇게 이걸 갖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도시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이제 최초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도 주고 뭐 이런 제도들을 많이 해서 이제 자가를 촉진을 하죠. 근데 이런 정책들을 중국이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자가를 갖다 촉진해야겠다는 정책은 뭐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그런 것의 결과가 지금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또 거기서 특히 대도시들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서울이 겪는 것처럼 중국이나 뭐 일본이 겪는 것처럼 다 투기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이렇게 소득 수준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서울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는 주로 이제 여기서 뒤쪽에 비영리 민간 부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거는. 비영리 민간 부문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카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영리 회사들이 사실 많지도 않고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서 그 성장해 가는 게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그때 이제 뭔가 정책을 갖다가 정책의 경쟁 상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비영리 부문의 성장,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를 확인을 하고 그것에 적합한 정책적인 어떤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보면 우리 정부가 아직 굉장히 이 부분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사실 공공부문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김경윤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공공 이렇게 그 저렴 주택, 비영리 주택 뭐 이렇게 되는 영역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들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지금보다 더 앞으로 이제 주거 문제가 계속해서 좀 심각한 수준으로 있을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 정도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공공부문이 압도적인 지위를 갖다가 그 부문 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경쟁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에서 수립되기를, 만들어지기를 갖다가 바라는데 그걸 하려면 현재 이제 비영리 부문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거는 아마 비영리 민간 임대 사업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쪽에서 이제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비영리 개발 주체에 대한 정의보다는 이게 정책적인 목적이 결국은 임대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점을 갖다가 좀 앞으로 또 고민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까 하는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는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가 세계에서 이제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활성화보다는 밀레니엄 세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또 개인 밀레니엄 세대의 성향 자체도 개인 면적보다는 쉐어하우스라는 공유 면적을 더 선호하는 그런 유사한 형태가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 밀레니엄 세대의 동일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주택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면적 또 그 안에서의 주택 정책을 이해하고 또 정책을 실행하는 각 나라의 해법들은 조금 달랐다. 그리고 앞으로의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어떻게 사회 현실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을 좀 폭넓게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토론자나 발표자들이 함께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공유할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거 문제는 각 나라별 대두되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 계약의 형태, 주거공간의 취약성 등입니다. 나라별 우선순위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 총무성 주도로 청년들의 인바운드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주한 그들이 사회의 대다수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년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는 앞으로도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일본 사례를 발표해 주신 박성원 주임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 주거의 서울 집중화 현상의 문제의식과 지역발전 관점의 청년의 지방 유입을 위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 중에서도 지대가 높은 강남구는 어떻게 청년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김병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일본에서 청년들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원래 그 2014년도에 이런 그 일본 그 건축 학회 관동지부에서 주택 문제 전문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의 그 동경의 주택지라는 책을 이제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공동 집필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조금은 그래도 일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년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는 왠지 청년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도시라는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국가적 좀 그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향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지금 도시재생 제가 센터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 SOC 같은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같이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주거 문제는 직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소득 수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지방 쪽으로 대도시 외곽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민 교수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크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케이스하고 이제 강남 안에서의 적정 주거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요. 우선 지방에서로 이주하는 경우에 사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주하는 동네에 양질의 직장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직장이 없는데 그걸로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저는 도시재생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도시재생 정책의 목적이라는 것은 유럽이건 미국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것은 건물 깨끗이 만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수준의 바우처를 줘요. 수요자들한테 가서 정말로 살 수 있도록 바우처 적정하게. 그리고 이제 그건 수요자 중심 정책이고 공급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충분히 줍니다. 괜찮은 주택을 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은 주거복지가 거의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웃기지도 않게 상업화, 리테일라이제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객도 와가지고 하는 거. 이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정책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좋은 이슈인데 이거는 소셜 믹스를 반드시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맨하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디벨로퍼가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80-20 프로그램을 해서 80%까지는 자기가 마켓 레이스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물을 진 경우에는 20%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굉장히 차등적이에요.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이 어폴더블 하우징을 질 때 미국에서 예전에는 이거는 민간에서 짓는 겁니다. 민간에서 SH, LH 같은 공공이 안 짓는 거고 민간에서 짓는 거고 그걸 위해서 아까 제 그래프에 있던 라이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줬어요. 라이텍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게 하여튼 말이 좀 길어지니까 짧게 끝났으면은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민간 임대 아파트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의 이런 임대 아파트 자원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은 거의 안 들어가요. 월스트리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본 갖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리턴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보스턴 캐피탈 같은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인데 미국 전역에 한 3천에서 4천 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냐? 우리나라에 있어요. 보영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임대 아파트만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바뀔 겁니다. 제가 PT에서는 비영리 말씀드렸는데 영리 들어와도 되고 영리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부영이 그런 케이스를 했고 SKD&D 같은 경우에서도 임대 아파트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현대해상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HGI가 2천억짜리 지금 펀딩 조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지스도 돈을 태울 텐데 그런 펀딩 프로그램이 그 펀딩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비영리건 영리건 작은 사이즈에 있는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슈 굉장히 필요한 게 왜냐면은 저는 아까 SH 말씀하셨는데 2019년 기준으로 주택 준공수가 7만 5천 채인데 거기서 민간에서 개발한 게 7천 채예요. 대부분이 다
슈퍼 하이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공공에서 개발했던 게 4,600채로 공공의 비중이 6%밖에 안 돼요. 2015년은 8%, 4%, 6%, 7%, 6%, 과거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일어났기 때문에 영리기업이건 비영리기업이건 민간 사회적 약자를 임대 아파트 개발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임대로 폭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직설적으로 문제 진단과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의 토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사례에 대한 것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 교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고 또 장기적인 게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40년 전까지는 완전한 사회주의였어요. 결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도시의 모든 것을 국가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49년부터 78년까지는 도시 인구 비율을 20%까지 딱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호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게 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78년 개혁개방 했을 때도 도시화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65%까지 갔거든요. 매년 1%씩 늘어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인당 1949년도에 3.5제곱미터밖에 안 됐어요. 1인당 거주 면적이. 78년 가봐야 8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6까지 늘어난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작은 데서 살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대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를 심각하구나, 이게. 너무 큰 집에 살아요. 근데 처갓집도 가보면 뭐 두 사람 사는데 막 148제곱미터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균등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11년에 이제는 90제곱미터 이하를 70%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어차피 90제곱미터도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데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면 중국은 이제 지금 주택 시장화의 후유증이 굉장히 큰데 시장화를 하면서 98년에 주룽지가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이제 대신 기업에서 더 이상 국유기업에서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분양을 해주면서 집값을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누구도 불만. 그래서 재산 증식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화를 늘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강자만 가능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여기서 약자는 전혀 정책의 대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청년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개미 프로젝트 마이공청이라고 개미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주 작은 걸로 짓자. 중국은 요리를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방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안 해 먹고 중국이 이제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작게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직주 근접 선호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적으로 다 이제 좀 더 가고 있고 또 중국은 이제 인테리어를 완전히 그냥 아예 공급을 해서 맨몸만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약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금까지 공급된 양이 너무 많은데 소형 주택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저 빨리 올랐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나라거든요. 국가의 자율성이 정말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국가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시아주 워프롬을 통해서 한중일의
청년들의 주거 현황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제도를 보면서 이 유럽의 또 특별히 동유럽의 사회주의 시절에서는 주택을 가장 정책의 1순위로 하고 네덜란드 또는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의 사회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거 비율의 30% 정도가 사회주택으로 차지할 정도로 공공임대의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한 7% 정도의 공공임대로 OECD 한 9% 10%의 비율보다 상당히 작거든요. 그것을 OECD 수준으로 9%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과 또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의 비율들을 어떻게 각 나라별로 기준을 갖고 또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정책적인 것들을 저희가 현황도 살펴보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발제 참여해 주신 세 분의 또 발제자님들 그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년 또 플로에 참여하셨던 청년들과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리 연구원이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오중석 연구원님과 또 연구원의 많은 우리 직원분들 또 SH공사 직원분들께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회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컨퍼런스를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